모든 작업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분배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누가 담당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콘티의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.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콘티라고 하는 촬영 계획과 굉장히 많은 현장의 변수들이 다이 콘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콘티에서 뭐 하나 계획을 잘못 잡아버리면 애초부터 예산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콘티에서 카메라를 원캠이나 투캠으로 잡았는데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 미장센과 맞춰보니까 이거 원캠하고 투캠은 두 조야 안 되겠다. 쓰리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? 카메라 감독 인건비가 하나 추가되고 카메라 렌탈비가 바로 추가되는 거예요. 현장에 대한 분석 없이 콘티를 그냥 대강 만들고 나면은 그 촬영 계획에 맞는 예산은 틀림없이 뻥꾸가 나요. 콘티나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예산에서 렌탈을 할 것인지 구입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죠. 장비 렌탈 비용도 무시무시하지만은요, 정말로 무시무시한 게 10대예요. 보통은 와서 밥차가 오면요, 무조건 끼니랑 만 원으로 1인당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, 두 당. 여기서 제작을 한 번이나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계획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100% 현장에서 변수가 30% 이상 존재를 해요.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초과분은 발생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요새 유류대 계산하라고 그러면은요, 갔는데 그몇 킬로 그럼 연비를 갖다가 N분지를 해보면은 4만 원 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면 길이 빵 뚫려 있나요? 막히죠. 그리고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우리 대기 어디서 하죠? 거의 차량이 스테이션화 되잖아요. 그때 차는 어떻게 되죠? 항상 시동이 걸려 있죠. 근데 차 운전하는 것보다요, 시동 걸어놓고 히터나 에어컨 키는 게 기름이 완전히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. 무조건 그 차에는 기름값이 이틀분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서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제작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? 관광버스 대절을 하는 거야. 관광버스 자체가 스테이션화되는 경우 많이 보죠, 현장에서. 그 이유가 뭐냐면, 관광버스는 대의로 끊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거 서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덜 들어가요. 약간의 팁만 더 얹어줘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더 싸게 맥히는 경우도 있어요.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. 그리고 항상 초과분은 발생한다.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예산대로 굴러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다 넣고 계시는 게 좋아요.